안녕하십니까. 천기도 천일법문 스바 160회차 석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관세음 보살 불공기도에 물기가 있는 음식들도 단이슬과 같은 감노수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시감노수 지난, 또 안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레 공양을 올리는 일자수련 관진언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523페이지 음식이 진리의 저주로 변해서 바다와 같이 널리 공급되는 유해진언과 또 공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운심공양의 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럼 먼저 음식이 입에 꼭 맞아서 진리의 법문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즉 음식의 진리인 젖으로 변해서 바다와 같이 널리 공급하게 하는 유해진언인데요. 유해진언 나무 삼한다 못다 나무밤 나무 삼한다 못다 남온밤 나무 삼한다 못다 남온밤 원만하 개우치신 부처님의 진리 깨쳐 반 뜻이 밝히게 나이다. 유해진언은요, 원만하게 깨우친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반드시 밝히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것인데요. 우리는 흔히들 마음허지만 그 마음을 찾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죠. 널리 펼치고자 하면 법계에 가득하고 또 거두고자 하면 바늘 끝도 용납하지 않는데요. 선지식께서는요, 나는 본래 마음을 찾을 뿐이지 부처를 구하지 않나니 삼계가 공해서 한 물건도 없음을 알았음이니 만약 부처를 구한다면 마음만을 찾아야 할 것이니 마음마음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로세. 내가 구하는 마음도 마음이 스스로 가지고 있나니 마음을 구하려 한다면 마음 알기를 바라지 마라. 부처의 성품은 마음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니 구하려는 마음을 내면 즉시 죄가 생기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다음은 관세음 보살님과 그 권속들이 음식들을 보고, 야, 음식들 대단한데 상당하네 하면서 공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운심공양 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운심공양진언은 자양공변법계보공무진 삼보해자비수공진선근영법주세법으로 향기로운 이공양이 온법계에 두루하며 다함 없는 대자대비 관음보살 만족하신 공양되고 자비 로서 받는 공양 선근들이 늘어나며 바른 진리 오래도록 부처 은혜 갚으리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 이런 것은 불보살님들께서는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전해서 모든 중생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또 불자로서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인 진리를 깨달아서 그러한 지혜로 불보살님들과 같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의 진리를 전해서 열반락을 얻게 하고 또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중생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하죠. 그래서 남악설바닥타 이제 방미세 바목에 배약설바닥함모나 이제 바라 해마모마하나캄사바하나 마설바다다 이제 방미세바목에 배약설바다카모나 이제 바라임 엄마하나캄사바하나마설바다다 이제 방미세바목에 배약설바 다카모나 하제 파라 헤마 오마나캄 사바아하 일체의 번뇌를 소멸하고 걸림없는 자유 자재 바른 진리 터득하신 일체 모든 깨달으신 분들의 가르침에 귀하오며 반드시 원만한 깨달 흐름을 성취하겠나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요, 대부분이 남편인 아내, 자식이나 또 금전으로 인한 일들이 아닌가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움켜쥐려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또 놓을 것을 놓지 못하는 데서 번뇌가 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남편 걱정은 남편이 있는 행복이고요 자식 걱정은 자식이 있는 행복이고요 또 모든 걱정 근심 번뇌 등은요 우리가 인간의 삶을 누리고 있는 행복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아, 관세음 보살님의 진리로 아름다운 행복 일구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봉 제 160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